자, 이번에는 그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목록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근데 영어를 리스트라고 부르는 내용을 번역한 건데, HTML에서는 그 목록들을 이렇게 항목으로 분류, 구분해서 정리해서 디스플레이하는, 표시해주는 다양한 방법이 제공돼요.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unordered list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분리, 점으로 땅땅땅땅 찍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1, 2, 3, 4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순서 있는 ordered list로 이렇게 항목을 정리하기도 해줘요. 또는 description list라고 그래가지고 그말 그대로 그 설명해주는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어 쓰고 단어 내용, 그러니까 terminology라고 그러죠. 용어, 용어 설명, 용어, 용어 설명. 이런 식의 들여쓰기 형태로 이걸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unordered list, 점으로 찍은 것. 사실은 점이라기보다는 bullet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동그라미로 이렇게 할 때는 UL, unordered list의 약자인 UL이라는 태그를 씁니다. slash UL. 그리고 각각의 항목만 list라 그래서 li slash li, li slash li, li slash li. 이렇게 써주면 요거 세 개가 항목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항목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li 한 다음에 water 뭐 slash li 하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가 더 항목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 내용을 Ctrl C 제가 카피해서 시간 관계상 자꾸 좀 많이 한번 늘어볼게요. 그냥 리스트업이 하나씩 하나씩 되고 그 앞에 bullet 이렇게 점으로 정리해주는 이런 거를 unordered list라 그래요. 그러면은 ordered list는 뭐냐? 여기다가 OL이라고만 쓰면 돼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숫자로 다 바꿔서 정렬을 해줘요. 이름을 써주는 거니까 시각적인 정리 방법일 뿐이에요. OL이냐, UL이냐, 그리고 리스트냐, 이런 것만 구분할 줄 알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은색 서클이 들어와서 그 앞에 보이는 게 unordered list고요. 그런데 그 검은색 점 말고 다른 거는 없냐? 있습니다. 지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디스크라고 돼 있는 사실은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으로 아무것도 안 줬을 때랑 똑같은 건데 스타일에다가 리스트, 스타일, 타입, 콜론, 디스크를 주면 이게 이런 점이고요. 디스크 말고 서클을 한번 줘볼까요? 서클,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주면은 이렇게 속이 비인 원이 생깁니다. 원이. 그리고 또 하나 스퀘어라는 것도 있어요. SQUARE. 스퀘어. 사각형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이런 점이 찍혀요. None까지도 있는. 한번 실험해 볼까요? None. 아무것도 주지 말으라고 해볼게요. None.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제공되는 거죠. Unordered list에서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의 프로퍼티를 우리가 원래 디폴트 값인 디스크를 주든지, 서클로 주든지, 스퀘어로 주든지, None으로 주든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주면 다양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Ordered list는 그럼 아까 살펴본 대로 숫자로 주는 건 알았는데 그럼 숫자가 아닌 다른 걸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도 있느냐? 있습니다. 자, 기억하기 좋게 type이라는 여기선 속성을 그냥 그 쓰면 되는데 1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i, 소문자 i. 이런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쓸수 있어요. 1 하면은 그 numeric number. 지금 우리가 쓴 디폴트 값 1, 2, 3, 4고요.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여기 들어가서 원래 타입을 1로 줬을 때 1, 2, 3. 이걸 좀더 제가 리스트를 좀 많이 해놓고서 보는 게좀 좋겠죠? 자, 1번부터 21번까지인데 1 대신에 대문자 a를 쓰면요. 알파벳 대문자로 정리합니다. A, B, C, D, E, F, G 이렇게. 만약에 소문자 A로 주면은 bullet을 소문자로 정리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대문자 I는 뭐냐? 로만 넘버. 대문자 로만 넘버. 짝대기 개수와 그 V자 콤비네이션 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 고풍스럽게 이거를 소문자 I로 쓰면 로만 넘버 소문자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소문자 i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더 많은 게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고급 기능이고 언어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오더드 리스트, 언오더드 리스트 지금 봤죠? 간단하게 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디스크립션 리스트를 볼까요? 디스크립션 리스트는 DL이라는 디스크립션 리스트의 약자인 DL/DL을 씁니다. 근데 용어는 DT로 그리고 설명은 DD로 합니다. 결과를 먼저 봅시다. 이렇게 써야죠. 즉, description list 안에 하나의 항목은 DT와 DD가 세트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Descriptive Terminology라는 용어인데, 용어죠. 용어, 그리고 DD. 이 하이프는 저희가 만들어 넣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 디폴트는 그냥 들여쓰기만 합니다. 들여쓰기. 우리가 좀더그 시각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도 되는데, 그거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커피, 블랙 핫 드링크, 밀크, 화이트 콜 드링크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T를 한번 해볼까요? DT, T, DD, 그린, 핫 드링크라고 할까요? 내용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용어와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정리할 때 우리가 목록을 디스플레이할 때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에는 또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스티드 리스트가 가능합니다. 중첩돼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커피, 티, 밀크. 근데 티 안에 또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블랙 티, 그린 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unordered list로 요세 개를 만들어 넣었죠. 커피 하나, 티 하나. 근데 밀크가 여기 있죠. 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긴 문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요티 안에 또 unordered list를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li로 시작해서 slash li로 끝나기 전에 그 안에다가 그냥 unordered list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죠. unordered list를 썼을 때 그게 중첩되어 있으면 알아서 얘가 그 불릿의 종류를 바꿔서 디스플레이합니다. 처음엔 까만색 디스크였다가 서클이었다가 여기 블랙 티에다가도 우리가 또 하나의 그 네스티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놓어 볼까요? 그러니까 핫 블랙 티하고 콜드 블랙 티로 나눠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려면 여기다가 그러면은 unordered list라는 것을 만들어 넣어야겠죠? 근데 그 안에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핫 블랙 티 이건 콜드 블랙 티 끝내주기를 슬래시 언오더드 리스트.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또섭 목록이 생기는데 요번에는 또 블릿을 다른 걸로 또 바꾸죠. 만약에 또 안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서큘레이션 식으로 어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 반드시 그 언오더드일 때 언오더드만 올수 있느냐? 아닙니다. 언오더드 리스트 안에 여기다가 얘는 오더드 리스트로 만약에 제가 줘볼게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라 오더드 리스트. 오더드 리스트 주면은 얘는 숫자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얘도 오더드 리스트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다른 변화를 주고 싶으면 type equal a 하면은 얘는 알파벳으로 이제 리스트가 넘버링이 달라지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디스플레이 할수 있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수평, 호리존탈 리스트 이거는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서 제가 그냥 스킵을 할까 합니다. 요런 모양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굳이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거는 워낙 스타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CSS 부분에서 이러한 이그잼플이 또 있을 거니까 그때 좀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구조적인 내용만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테스트 유어셀프 엑서사이즈가 있는데요.